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3일 연중 제3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노니.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노니.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거분 계명을 건설검으로 삼느니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노니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노그롭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노니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노니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노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추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몸이 낫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배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르시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내면 근원에 작용하고 있는 애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애착하고 있는가? 애착은 하느님의 계명으로서 사랑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애착은 지상의 것에 대해서, 사라지고 마는 비조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정신을 다 뺏기는 것을 애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주로 나타나는가? 먼저 가족관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가족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자기 정신을 다 뺏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경지에 이르르는 것이에요. 하느님보다 지나가는 세상의 것을 더 위에 두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애착의 핵심이에요. 우리들 역시 입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 안에서는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로 이런 가족관계에서 나타나고 자기 목숨, 자기 건강이나 자기 이름 지키는데 지키는 것을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뒤에서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발끈하죠. 하느님의 계명은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발끈하면서 정신을 빼앗길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게 뭐냐? 애착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 또 자녀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보다 더 중심에 놓고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당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애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서가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고통을 좋아하셔서도 아니고 힘든 것을 편안한 것보다 좋아하셔서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당신의 애착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역시 스승님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애착을 사랑과 혼돈해 버리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욕심내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삶에 균열이 오고 늘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참 행복을, 참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고통을 받아들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들이 계속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가진 애착을 사랑 있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있냐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화되고 하느님의 진리를 향하지 않고서는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과 함께 고통과 또 죄의 세력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탑을 세운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세상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을 말하죠.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무엇이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애착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널리 확산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일까? 그 경비는 무엇일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능력 없이 우리는 자기가 애착하는 것에 정신을 빼앗긴 채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답을 세우는 경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은총의 힘이고, 또 답을 세우기 위해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은총의 힘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살다가 갈 뿐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투쟁이죠. 애착과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 자신의 욕심과 또 죄의 세력과 자신의 그릇된 믿음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2만 명, 만 명, 무엇을 말할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투쟁, 내면의 투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은총 청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믿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 된다? 영적인 투쟁에서 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느냐? 죄의 세력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힘을 믿고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애착의 관계 안으로, 하느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임금들 사이에 전쟁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은총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과 힘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의 세상에서 시름하다가 갈 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욕심과 애착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